2080년 거주불능 지구 선포 11,362일차 살인적인 폭염과 가뭄 치솟는 산불 그리고 급격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빈곤과 질병의 확산으로 인류는 2049년 결국 지구 거주 불능을 선포한다. 소수의 인간만이 방공호에 탑승하여 지구가 회복되길 기다리고 있다. 지구의 두 번째 달이 되어 지구에는 지구의 모든 데이터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데이터 센터 블랙박스만이 남았다. 그곳에는 한 명의 기록자가 매일 지구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류의 기록을 복구하고 보존하며 인간이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인류의 지구 귀환 프로젝트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해라. 안 해? 이거 또 지멋대로네. 임마, 네가 기록자야? 한스, 고민 좀 해. 많이 했어. 안 했어. 아, 했다니까. 그리고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럼 다시 고민해. 오케이. 뭐해? 고민하라며. 자라고는 안 했어. 앉아. 고민하는 거야. 인간은 아직 여기 오면 안 돼. 어쩌면 영원히 못 올 수도 있을 거야.